조상이 쓸데없이 와서 자손들 힘들게 하고 망조들게 하는 건 없습니다. 네 행동이나 똑바로 하시고 그런 말 하세요. 구타하고 촉기고 치성하고 난리지기면 뭐 할 건데 행동이 개판이면 지도 개판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상 덕을 입으시려면 덕을 지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점집 고월산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 조상님을 잘 풀어줘야 된다. 아니 우리 왜 조상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 조상이 힘들게 할까? 저는 반박. 조상은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조상은 알아달라고 터치를 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걸 네가 요렇게만 조금 빌고 요렇게만 풀어놓으면 네가 더 좋은 일이 생기니 요걸 한번 하고 가는 건 어떻겠노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조상이지요. 조상이 쓸데없이 와서 자손들 힘들게 하고 망조들게 하는 건 없습니다. 네 행동이나 똑바로 하시고 그런 말 하세요. 본인의 마음 씀씀이나 행동 씀씀이는 개판인데 어찌 조상 탓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신도님들은요, 저희 저랑 인연 맺고 오시는 분들은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촉키고, 구타하고, 촉키고, 치성하고, 난리지기면 뭐 할 건데, 행동이 개판이면 지도 개판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상 덕을 입으시려면 덕을 지으세요. 그래, 조상님들도, 와, 우리 자손이 저렇게 멋있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열심히 산다, 그러니 내가 도와주지. 조상님도 도와주시려고 하면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 명목이. 하되 네. 본인이 좀 행동을 그렇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상 탓하기 전에 네. 자신 탓부터 하시고 이제 바르게 좀 돌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다 좋은 거 올려드리고 해드렸는데도 지금은 뭔지 아실 것 같죠? 그냥 느낌 오는데요. 제가 이제 뭐 구슬 권하는 무당이 아니잖아요. 다들 저한테 전화하면 왜 구타라고 얘기 안 하냐고 막 묻는데 제사 때 잘하시고 성묘 가서 잘하시면 돼요. 근데 물을 한 잔을 올려도 제가 할아버지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옥수 올리잖아요. 물을 한 잔 올리고 옥수를 한 잔을 올려도 정성을 다하면 된다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올리는 거. 예. 그래서 제사 이제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성묘라도 가시고 산소가 없다면 잠자고 일어나고 할 때 그때라도 마음가짐으로 해서 그죠 조상님들 극락 왕생하시고 좋은 일 이제 뭐 좋은데 가시고 저도 많이 도와주실 거라 믿으시면은요 믿는 대로 가지 않을까요? 요거 하나 더 질문할게요. 성묘를 꾸준히 갔어요.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가요. 이렇게 됐을 때 또 네. 잘못된 경우도 있지요? 저는 돌아가신 분도 조상도 조상도 산 사람 마음이 아닐까요? 자주 보다가 못 보면 그리워지는 거고 제가 터치라고 얘기했지 흔든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야야 나도 네 보고 싶다 얼굴 좀 보러 온나 하고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좀 삐까할 수도 뭐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조상 탓으로 하기에는 자기 사주 운이나 그 조금 이제 안 좋다는 건 자기가 먼저 날에 그 전달에 해놓은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조상님 관련해서 질문하나. 네. 산소 같은 거 보면은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개명을 해요. 그랬을 때는 이 조상이 다 알아, 다 알아. 이름 안 듣고 사주 안 넣어도 다 아는 편에 다 알고요. 네. 내가 성격이 오늘 왜 이렇게 급하지? 네. 다 압니다. 알고 아무 상관없고요. 다 아십니다. 왜냐면 3대, 4대, 5대 할아버지가 날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요.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절 도와주시는 거고 그분들이 3대, 4대, 5대, 6대 할아버지한테 우리 자손 중에 이런 자손이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러는 거지 7대 할아버지가 바로 나한테 내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내 가족, 내 자식, 그죠? 내 후손이 중요한 거지 먼 후대, 먼 자손은 그죠? 우리 사촌도 별로 안 친한 판에 그러면은? 네. 조상님 탓을 하시는 분들에게 예, 일치. 조상님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틀림없이 조상님은 저희를 도우려고 오시는 분이지 해하려고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랑 네. 조상신이랑
똑바로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믿는 만큼, 그죠? 내가 또 해드리는 만큼 보답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꽁돈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정성만큼, 내가 올리는 마음만큼 틀림없이 조상에 사는 저를, 본인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 탓하지 마시고 조상 덕을 보기 위해서는 본인 덕을 지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